저희 선방안전기술공단은 오는 7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육상의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해양교통안전의 정책지원, 체험형 종사자 안전교육,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그리고 4차 산업기술을 기반으로 한 선방안전기술연구 개발 등을 주요 사업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선방안전기술공단이 그 기술을 그 검사하는 요원들이 노동 강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문 영역이 이렇게 축적이 돼야 되는데 축적이 안 되고 피폐하고 있으니까 계속 우리가 또 안 좋은 곳으로 계속 순환이 되더라고. 아, 이게 안 된다. 예산과 그 다음에 할 수, 일을 할 수 있는 체계 시스템들이 준비를 주고 새롭게 전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국회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 해양교통공단이 정식 설립을 했을 때, 아,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최대한 성과입니다.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아보니까 이렇게 훌륭하게 사고가 나는 것들을 이렇게 공단이 설립되니까 사고도 제로, 거의 제로 가깝게 된다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하나의 한 획을 끊는 그런 공단이 되었으면 싶고. 우리 인류가 해야 될 과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주개발, 둘째는 해양개발입니다. 해양개발의 가장 핵심은 저는 안전이 확보되어야 해양개발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전의 개념은 개발과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안전은 바로 경제와 직결되는 돈입니다. 결국은 이런 해양 안전의식이 부족이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결국은 안전의식의 부식이라고 하는 건 해양 위험에 대한 위험 감수성이나 지식이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해양 교통 문화를 구축할까라고 하는 이런 문제. 두 번째는 이런 포인트식 선박 안전관리지 교통관리라고 하는 해상교통관리라고 하는 입체적인 종합적인 이런 패러다임이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공단을 발족을 통해서 선박관리가 아니라 입체적인 종합적인 해상교통안전관리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또 이런 해상안전관리 총괄조직이 상당히 부재합니다. 육상 같은 경우에는 경찰 세력의 치안 세력의 50% 이상이 교통관리에 들어간다 할 정도로 많은 세력이 참여하지만 우리 해상교통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해야 품품에 간섭이 되지 그전에는 상당히 어떤 정책이나 세력이나 이런 데서 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컨트롤타워의 부재 이걸 어떻게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특히 해상하고 안전하고 보안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부처가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세이프티와 스큐리티라고 하는 것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그것들이 대응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분산되어 있고 또 이런 안전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할 수 있었고 선박관리에서 해상교통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 전문성과 이런 역량을 제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특히 대비와 대응 분야는 다른 기관이 있고 복구기관도 국가기관이 있지만 예방과 대비 분야는 국가기관이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해상 사고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수집, 저장, 처리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관성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로데이터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상 교통에 대한 이런 국가적인 데이터를 정말 수집하고 처리하고 포집하는 이런 기관으로서 가칭 뭐 해양 사고 방지 센터라고 얘기했는데 독립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운영 관리하고 공유하고 유통해서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해주셨으면 정말 현장에서 테스트하고 이벨리션하고 리서치하고 디존을 통할 수 있는 해상교통의 종합연구기관으로 도로교통에는 도로교통연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첨단기반에 대한 해상교통 전문연기관으로 역할과 역량 또 이런 데에 대한 노력을 해주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양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그 세월호 사고 때문에 기호선 부분에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2013년도 그리고 2015년도의 비율을 좀 살펴봤는데 그 경향이 어선 사고의 사망자 비율이
2013년도에는 한 70%대, 그리고 2015년도에는 80%에 육박을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어선 부분에 있어서의 교통사고, 해양교통사고, 사망자수 발생 비율이 흡폭으로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요인은 해상이나 육상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큰 교통사고 발생 요인으로는 이제 인적 요인을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심지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적 요인을 보면 약 98% 수준까지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해양교통사고도 90% 이상을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로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 취약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는데 좀 접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선 부분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 부분도 전자석 안전벨트라든지 이 보호장구라든지 사고 이후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각종 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선 위치 파악이나 사고 대응 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동 선박 위치 발신 장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를 고도화해 나가는 측면인데 도로교통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ADAS 그리고 체험 교육 등을 통해서 최대한 운전자의 실수를 보완할 수 있도록 보완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양 부분도 역시 각종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안전 및 모니터링을 좀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이용해서 안전관리를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해봅니다. 우리나라 어선의 대부분이 한 4만 2천 척이 연안 어선이고 10톤 미만이고 한 2, 3천 척이 근해 어선입니다. 네. 그럼 나머지 10톤 미만의 어선들은 대부분 다 생계 유형으로 작업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어떤 자기 어떤 경제 활동이 일어나서 좀 더 조업을 하고 싶은 마음, 네. 좀 더 많은 어구를 싣고 다녀야 되고 조업 시간도 더 길게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유혹들이 자꾸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중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람 중이나 조업 중에 어떤 사고로 귀결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원인 분석과 관련해서 좀 더 촘촘하게 원인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 지금 당장 그 할 수 있는 것들이 본다면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업종별이라든가 특별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고 원인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좀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이 광역단이라도 교육시설을 좀 구축을 해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형태의 위협행위를 했는지, 위치는 어디며, 뭐 과속, 후과속 다 나와요. 관리 가능합니다. 근데 선박도 불안 형태의 어떤 첨단 장비를 장착을 해서 한다면 안전관리가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빠지는 선박들이 있을 거예요. 해양은 액시던트하고 인시던트를 같이 통합해서 액시던트로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도 구분을 못하고 준사고와 운항장애도 구분을 못하고 이걸 다 사고로 이렇게 통합이 됐을 거예요. 과연 그러면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그 구분이 가능합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제 이 지금 이제 해양교통안전공단이 7월 1일에 출범하는데 나이를 아십니까? 40년 됐습니다. 저희 정부 입장에서 고결하면 그리고 40년 된 갓나 나이를 보는 이제 정부의 입장인 거예요. 40년 전에 출범할 때 이제 어선연도를 출범해서 이제 어선 검사부터 시작했죠. 검사 파트. 그따가 이제 연구 파트가 들어오게 되고 세월호 사고 이후에 이제 운항관리자 파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교통안전 파트가 들어가죠. 자, 그럼 40년 동안의 그 인적 구성이 저는 제일 무서워 보여요. 상당히 이질적이고, 사고 방식 다르고, 출신 설문 다르고, 이걸 어떻게 장차 이 많은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내면서 이제 공단을 끌어갈 것인가. 데이터에 대한 어떤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해상에 있어서 그 해양안전과 관련된 건 세 가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선박. 또는 선박, 해양에 있는 부종을 발표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걸 운용하는 운용자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해양에 있어서 환경, 기관시설 이런 것들이 좌우를 한다고 보는데 이 중에서 빅데이터 할 수 있는 요소를 하나씩 말씀드리면 선박 쪽에는 등급관계 선박의 그 톤수 규모 그리고 선박 검사 관련해서는 항해 구역 또 기관에 대한 정보
선박의 연령에 따른 기관의 사용 횟수, 어선 같은 경우는 조, 어떤 조금들 조구역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심판은 일단 이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합니다. 통보는 이제 해경이나 기타 행정기관한테 통보를 받아서 모든 사고를 조사합니다. 다만 조사의 목적이 사고 재발 방지입니다. 재발 방지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고를 조사하고 난 뒤에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보고서 안에 보면 사고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일단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요. 2005년부터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 약 22억 정도 소요돼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굉장히 잘 구축해놓고 있습니다.